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대가 나를 아는가? 조은글. 항상 웃는다고 웃음 뒤에 눈물이 없는 건 아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말 뒤에 서운한 마음 없는 건 아니다. 잘한다고 칭찬을 한다고 칭찬 뒤에 책망할 것 없는 건 아니다. 항상 침묵을 한다고 침묵 뒤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항상 가진 것을 나눠주기만 하는데 그가 받고 싶고 필요한 것이 없는 건 아니다. 항상 무거운 짐만 골라지는데 그도 가벼운 짐을 지고 싶을 때가 있다. 항상 친구와 만나면 바깥을 먼저 내는데 그의 주머니가 넉넉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외로운 사람을 찾아 위로하는데 그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가 아니다. 항상 좋은 음식 앞에선 남에게 양보하는데 그가 먹을 줄 모르고 배불러서가 아니다. 항상 욕먹을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이라는데 그의 심성이 비단 같다는 걸 모르는 이 없다. 남들이 서로 옳고 그르다며 싸우고 있으면 명심판관인 그는 말없이 빙그레 웃고만 있다. 남들이 돈을 모으기에 온 힘을 다할 때 그는 모은 돈을 아름답게 쓰기에 힘을 쓴다. 남들이 빨리 걷기에 온 힘을 쓸 때에 그는 느리더라도 똑바로 걷기에 힘을 쓴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